파워스포츠 김인상입니다. SK 최정과 로맥 선수가 지배하던 프로야구 홈런왕 경쟁에 두산의 김재환 선수가 가세했습니다. 넥센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 홈런에 급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들어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김재환은 1회 첫 타석부터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넥센 선발 최원태의 가운데 몰린 체인지업을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까마득하게 넘어가는 초대형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3회에 나온 홈런은 더 놀라웠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낮은 변화구를 마치 골프 치듯 퍼올려 비거리 125m의 중얼 솔로 홈런을 추가했습니다. 김재환은 시즌 19호 홈런으로 홈런 선두 SK 최정과 2위 로맥을 바짝 추격하며 홈런왕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5월에 슬럼프에 빠졌던 최정도 조금씩 제 컨디션을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 3회 왼쪽 관중석 상단에 떨어지는 시즌 22호 좌월 투런아치를 그려 홈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동엽의 두 방을 포함해 홈런 5개를 터뜨린 SK가 2연승으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아의 헥터는 KT를 상대로 8이닝 2실점 호투를 펼쳐 최근 5연승을 달리며 KT전 9전 전승의 절대 우위를 지켰습니다. 헥터는 8회 타석에도 등장해 시원한 헛스윙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한화는 선발 샘슨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LG의 8연승 도전을 저지했고 롯데는 19살 신인 한동희의 만루포에 힘입어 NC를 10대 5로 누르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